자, 이 그림의 제목은 날고 싶은 닭이에요. 처음에 그리려고 하지 않았어. 이 그림 물감을 우리 제자들이 처음으로 사봤대. 나보고 테스트해보래. 그래서 이렇게 몇개 찍었는데, 질감이 너무 좋고 색감이 아름다워서 계속 찍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저절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여기 햇살 저온에 올라오는 그 물가치리 하도 지랄지랄하길래 물가치에 머리에다가 총을 확 박는 그림을 그리리라. 물가치리 그러면 이게 물가치가 아니고 손이 자꾸 닭으로 가. 그래서 닭으로 막 그리다 보니까 이 닭이 날개를 폈는데 봉황도 아니에요. 불사조도 아니고 닭은 닭인데 너무 날고 싶어 해. 그러길래 날고 싶은 닭이 됐어요. 오랜만에 헤라님 초기 화풍으로 들어가서 반짝이를 이렇게 칠해봤어. 날고 싶으니까. 그래서 화려한 변신을 꿈꾸는 아기들한테 좋아요. 그리고 이 퍼플색은 고귀함을 의미하죠. 황금칠도 많이 했어. 고귀한 존재로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환생하고 싶은 아기. 수치스러운 존재가 고귀한 존재로 탈바꿈하고 싶은 아기들은 한번 이 그림을 많이 맛보시고 소장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날고 싶은 닭이었어요.